대파 그리고 다진 마늘을 냉동실에서 꺼냈어요.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고춧가루 조금 넣어주고, 저는 단 거를 좋아해요. 그래서 그냥 조금 넣어줄게요. 설탕 그리고 간장 한 스푼, 한 두 스푼 정도만 넣어줄게요. 아까 썰어놓은 야채 함께 넣어줄게요. 그리고 조물조물 무쳐보겠습니다. 아주 싸강싸강 맛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비를 한번 끓여볼게요. 그리고 한번 더 조물조물 해줍니다. 아까 썰어놓은 야채 접시에 그냥 그대로 담아볼게요. 기호에 따라서 청양고추 넣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, 저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지금 점심 먹으려고 합니다. 맛있어 보이나요? 맛있어 보이나요? 미리 해수구, 파, 고춧가루, 마늘을 준비했어요. 이거 함께 넣어줄게요. 그리고 간장도, 간장 좀 간이 세야 좀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간장은 3스푼 정도? 3스푼인데 뭐 4-5스푼 들어간 것 같아요. 간장도 넉넉히 넣어줬습니다. 그리고 맛있게, 이거는 조금 간이, 간장이 배게, 짤 것 같다. 근데 벌써 짜 보이는데요. 제가 너무 많이 부었나봐요. 요리 못하는 똥손이라 할 수 없네. 근데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? 지금 제가 배가 고파서 그런가 봐요. 그리고 들기름도, 아이고, 조금 부어줬습니다. 얘도 이렇게 해서 완성. 괜찮네, 비주얼은. 이제 접시에 담아보고 있습니다. 비주얼은 괜찮지 않나요? 아, 좀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. 영상으로 보니까. 방금 제가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. 오늘 점심은 이렇게 해서 한번 먹겠습니다. 아까 만든 상추와 그리고 요 가지나물 해서 그냥 간단하게 먹겠습니다. 어때요?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? 그래도 비주얼 괜찮게 나왔어요. 맛있어 보입니다. 원래 저 요리 못하는 똥손인데 오늘 한번 점심에 너 가지 오래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. 오늘은 이렇게 가지나물하고 상추 겉절이 뚝딱 만들어 봤습니다.
비주얼 주는데요. 제가 만들었어도. 여러분, 올 여름에도 건강하게 보내세요. 이제 먹겠습니다.